앞쪽에 있는 노란 공이 먼저 맞아야 득점이 되는 배치였고요. 자, 하얀 공이 파란 공 때리지 않았고 네. 득점이 됐습니다. 한 점을 만들어내면서 5대5 동점. 호점을 먼저 만들어내야 하는 2세트. 양팀 나란히 넉 점씩을 남겨두고 있습니다. 투뱅크 각도를 계산하고 있죠. 각이 좁기 때문에 굳이 회전을 사용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약간 회전을 줬어요. 네. 네. 용현지 뱅크샷. 참 용현지 선수가 영리하게 또 해결을 했습니다. 오히려 직각 형태로 내공을 놓고 약간의 회전을 이용하면서 자, 회전으로 지금 각이 살짝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후에 하얀 공의 두께가 맞으니까 네. 웬만한 두께 맞으면 사실 득점이 다 되는 시도로 득점을 해냈고요. 와. 또한 점을 용현지가 풀어내고요. 용현지 선수가 팀의 세트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. 흐름이 순식간에 바뀌네요. 네, 이 중국 선수 표정이 너무나 정말 좋아요. 좋아하는데요? 거의 뭐 아빠 미소를 네, 보여주고 있는데. 마지막 한 점은 두 선수가 함께 의견을 나눠봅니다. 중국 선수도 사실 두 딸을 네, 키우고 있는 가장이죠. 참 영희 선수 이렇게 잘 치면 네, 이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. 자, 마지막까지 해결을 해줘야 조금 안정할 수 있는 자, 모습이 좀 이어집니다. 되돌아오는 샷. 지금 두께 공략은 참잘 됐는데 회전이 살짝 부족했어요. 네. 용희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두꺼워도 충돌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그 두께를 또 노리지 않았나 싶었고요.